지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이시며 한국교회 청년합 대표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이신 이태근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조용기 목사님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여의도 수묵은 교회를 설립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과 여의도 순무공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해 선포하신 복음과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과 열정을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을 잊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참 소망을 두는 생명의 말씀으로 유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좌우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리 천한 종의 형상을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구생을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이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너무나 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 가장 우리 교회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한 번은 목사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 명랑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눈물을 지으시는 모습을 따뜻한 추억으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 나의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요 하면은 성도님들은 김장한 목사라고 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해왔고 병상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우리들과 같이 집회도 다니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실 나를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언젠가 저더러 두 살 우이라고 노인 데리고 다닌다고 농담하신 적도 있었죠. 뭐가 급해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까? 사랑의 반려자, 평생 믿음의 동반자였던 김성애 사모님을 지난 2월에 먼저 보내시고 너무 그리운 나머지 그렇게 훌쩍 뒤따라 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경외하시던 주님을 뵙고 싶어서 추석에 성편 하나 못 드시고 떠나야 했나요? 목사님을 알게 된 지 어언 5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서대문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에 청년 부흥의 인도를 하게 된 것이 목사님과의 인연이 되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제처럼 친구처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며 응원하며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뛰어왔습니다. 특별히 극동방송과 함께 북방선교사역에 앞장서 주셨고 극동방송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면서 아낌없이 후원과 응원으로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참으로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동남아나 유럽이나 남미나 특히 미국을 다닐 때에 Do you know 데이빗 조영기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을 잘 안다고 하면 저에게 대우가 달라지는 적도 여러 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만난 해외 지도자들이 조다윗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세계적인 목회자요. 부흥사인 조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이요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 목사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뵐 수가 없네요. 허전함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무슨 말이나 인간들의 어떠한 글귀로 우러한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듯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미인도 부한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했습니다. 3500년 전에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고통과 한숨 속에 지나가니 석양의 그림자요 비틀의 붓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랑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요, 해만 뜬먼 흔적 없는 새벽 이슬과 같은 것이고 하룻밤 경점 같은 것이요, 파도에 부서지는 물거품이요, 하늘로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자랑과 수고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별, 세계선교의 밝은 빛이었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분, 사회사업의 큰 별, 설교의 대가, 그러나 저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 목사님은 기도의 대장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집회를 같이 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째 목사님 내 교회는 수십만 명이 주일만 되면은 앞자리를 다투어 뛰어가는데 저는 재적이면 2만 명도 안 되는 교회 뒷자리부터 앉는데 목사님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김 목사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때 기도 좀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다 합쳐봐야 한 시간이 될까 말까라고 하니까 조 목사님께서 나는 매일 5시간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바쁘신 분이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으로 조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기적을 맛보셨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과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시던 어느 날 밤 찬란한 광채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스스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으셨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 모래밭에 교회를 지을 때에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계 곳곳을 누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때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생애의 우선순위도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이제 모세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을 여호수아 이형훈 목사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대한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시려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조영기 목사님 찬양도 잘하시고 늘 흥얼거리셨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평소에 즐기던 찬송을 마음속에 깊이 불러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의 구원의 강물 넘치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목사님을 뵐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친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먼저 가신 조 목사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부디 고이 잠드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부디 안식하십시오. 아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86년 세월 동안 멈춤없이 복음 전파에만 매진해온 이 시대의 잊을 수 없는 사람, 영산 조용기 목사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으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천국 가신 김성애 사모와의 사이에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대조동 깨밭에 천막교회를 세워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매일같이 늘어가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어 조용기 목사는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더 넓은 여의도로 터전을 옮겨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기도 위에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조용기 목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늘 희망의 설교를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적극적인 신앙과 4차원의 영성으로 교회 부흥의 꽃을 활짝 피웠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펼쳐왔습니다. 유월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라는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용기 목사.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당신은 넓고 큰 세상을 꿈꿨고 성령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 걸어온 그 길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많은 대형 성회들을 인도하며 성령의 돌풍을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 교통이 마비됐을 정도였습니다. 철벽 같은 이방 종교의 벽을 허물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적인 성회들은 조용기 목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요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던 당신, 세계 어디를 가든 최대, 최고라는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We are delivered! We are blessed! Lift up your head, look to the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Clearly, see clear goal, clear picture. And what you see, I'll give the land to you and to your children. Seeing is coming ahead of possession. 이웃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었던 성령의 사람 조용기 목사. 당신은 언제나 모두가 함께하는 더 좋은 세상을 꿈꾸셨고 이 땅에 희망을 열어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실은 국민일보, 한세대학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엘림복지타운, 베데스다 대학교,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등 다양한 선교 방안으로 사회와 소통을 이끌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리고 제자 2008년 교회 창립 50년 만에 이대 당회장 이용훈 목사에게로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열정의 복음 전도자. 때로는 심령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으로, 때로는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를 울고 웃게 하셨던 당신. 복음의 거목,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의 선지자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셨던 영산 조용기 목사.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벌써부터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랑합니다. His legacy, his contribution is absolutely incalculable. His prayer life has been catalyst for thousands of churches and ministers. Help us to continue the baton that Dr. Cho has handed over to us. A better human being because God allowed me to get to know Pastor Dr. Cho. You have fought the good fight. You have finished the race. You have kept the faith. I think of a person who always reflected the character, power, and authority of Christ. He has taught me more about faith and how to be a man of prayer. It's been my pleasure and my joy to have served Dr. Cho for over 20 years. And he has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and a challenge to the ministry that I'm in today. And thank you for the great blessing
of church growth that you have been to me and to the whole world. I know heaven is rejoicing, but here on earth, we shall miss Dr. Cho. Most of all, Dr. Cho taught me the need for radical decisions and willing surrender. We will miss him greatly, but his legacy lives on. One that has reminded the world about the power of prayer, faith, and dreams and visions. I thank God for Dr. Cho and for the legacy he's left us all of prayer and faith. Dr. Cho lived it in such a demonstrable and exemplary way. A man walked with God. He was a blessing to all nations. We love him with all of our hearts, salute him as one of the mightiest figures in Christian history. And taught pastors everywhere the secrets of building ministries and churches. He is resting now in the beautiful city of God. I want to thank Dr. Cho. He's been like a second father to me and will be greatly, greatly missed. We are learning to believe God more, to trust God for more, and to give our whole hearts to the service of God. May you take the legacy of faith that Dr. Cho has imparted to you over a generation. I've always enjoyed his ministry and listening to his teachings and his sermons. And he remained an example and blessing for sincere believers. We are very grateful for all that he has done for us and imparted to us. We commit to carrying on his legacy, to carrying on the vision and the strength and the values. 张是离开了我们, 但是他给我们的祝福还留在我们中间。 He was salt to his generation. The world is safer because he lived. Dr. Cho was a world changer. His life impacted millions of people, and it impacted me. The congregation he built represents peace and joy well beyond the borders of South Korea. 조은기 목사님은 세계 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주셨고 개신교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앞장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 영성 운동에 앞에 서서 손을 흔들듯이 귀에 귀를 따르는 우리를 격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은 일평생 목자의 심정으로 온 지구촌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신 영적인 거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조 목사님, 이 땅에서 다시 뵐 수 없지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회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조 목사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직전 총회장이시며 한국교회 청년합 대표회장이신 송강성 목사님께서 추모세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꽃잎은 져도 그 향기는 지지 않습니다. 송강석,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 나게 하는 조용기 목사님, 우리들의 가슴을 강타했던
그 포효의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 귓가에 남겨 있는데 목사님은 어찌하여 끝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데 우리는 목사님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 폭풍의 질주를 하시며 쓰신 신사도행전의 역사와 그 새벽의 붉은 외침을 우리 곁에 남겨두고 어찌하여 홀연히 떠나시고야 말았습니까? 저 부산 판자촌에서 콜록콜록하며 피를 토하던 폐병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꽃이 될 것이라고 불러주셨지요. 비로소 조용기라는 꽃봉오리 하나가 민족의 강해와 오대양 육대주에 성령의 봄,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였거니 그 꽃향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아, 가슴 저리도록 보고픈 님이여, 우리는 차마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눈에 사라지지 않는 님의 눈동자로 인하여 우리가 님을 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맞서 싸우며 주의 제단 앞에 홀로 흘려야 했던 님의 그 처절한 눈물의 의미를 헤아릴 듯 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알렸던 내국자요, 국민일보를 통해 진리의 등불을 밝혔던 선지자요,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과 병든 자들을 가슴이 하는 사랑의 제사장이여, 당신의 그 그리운 목소리, 자비로운 눈동자를 우리의 심장에 담아 한국교회 하나됨과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세계를 열어가겠습니다. 아, 조용기 목사님, 이 땅에 님이라는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 향기는 지지 않겠거니 천국에서는 더 위대한 꽃봉오리가 되소서. 주님께서 다시 님에게 꽃봉오리가 되라 명해 주신다면 셀 수 없는 꽃봉오리와 향기를 한국교회에 선물해 주시라고 주님께 또 한 번 부탁해 주소서. 먼저 가신 사모님과 천국에서 만나셔서 끝없이 이영은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 아니 한국교회의 사랑과 화해와 부흥의 봄이 오도록 탄원하여 주소서. 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이시며 한국교회 청년합 대표장이신 이철 감독님께서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를 한 사람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영산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지목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님, 목사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셨습니다. 폐결핵 3기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증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군 입대 후 장질환으로 대수술,
급성 폐렴으로 인한 생명의 위기, 서대문에서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예배 중에 쓰러지시기를 반복하는 등 연약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능력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습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불우 청소년과 무이탁 노인을 돌보는 엘림복지타운, 아동보호를 위한 굿피플의 사역, 사랑과 행복 나눔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산업화 시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집중되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을 심어주신 모범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의 약함,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성경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신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성령 운동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신 지도자셨습니다. 영적인 큰 산, 영산 조용기 목사님, 사람들은 목사님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큰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교회가 아닌 우주 최대 규모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목사님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절대 희망과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만의 교회도 순복음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세계의 교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운동을 통하여 여의도라는 지역의 한계도 순복음이라는 교단의 한계도 뛰어넘어 세계의 교회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회의 밑가지가 되어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망의 공동체, 이념과 가치관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의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미래의 교회로 전 세계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밝혀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디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홍은 목사님과 함께 그 걸음을 이어 거룩한 공교회의 모델이요 세계 모든 크리스찬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이신 이용훈 목사님께서 양력 보고 및 감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산 울주군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님과 모친 김복선 권사님의 오남 사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56년 9월 하남해성의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하여 후에 장모이자 목회 동역 56년 9월 하남해성의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하여 후에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가 되실 최사실 목사님을 만나셨고 1958년 5월 18일 서울 은평구 대두동에서 최사실 목사님과 함께 천막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65년 김성애 총장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의 희준, 민재, 승재, 삼남의 자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천영성을 바탕으로 희망의 신학을 펼치시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대두동 천막교회는 1961년 서대문을 거쳐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92년에는 교인 수 70만 명을 넘어 세대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주요 학력으로는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베다니 성서대 명예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리전드 대학교의 명예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 및 원로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국내외 교계에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총재,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총재, 한국기독교총회연합회 고문과 명예회장,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DCM 총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엘린복지의 대표이사, 한세대 재단이사장, 사단법인 굿피플 총재, 영산 조영기 자선재단 이사장,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국민일보 회장 및 명예회장, 국민일보 발행인으로 활동하시며 교계를 넘어 사회권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저술과 작사에 관련하여 오중복음 삼중축복, 세천을 위한 영적 리더십 등 한국어 저서 325권, The First Dimension 등 영문 서적 49권 및 번역서 247권의 저서를 내셨고 얼마나 아프셨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등 복음성가 및 합장 30여 곡을 작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요 상은 수여하신 상으로는 1982년 홀트학교 건립기금 및 장애와 아동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으셨고 1994년에는 대한적십자로부터 적십자 헌혈 유공자 금장, 1999년에는 미국 기독교 시문협회로부터 한국 교회 지도자상을, 2005년에는 미국 뉴욕 기독교 교회 협회로부터 또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을 수여 받으셨습니다. 끝으로 가족으로는 장남 조희준, 차남 조민재, 삼남 조승재 외 여러 손자녀를 두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잘 개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위원회를 맡아주셔서 한국교회장으로 모든 장례 일정을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 성황성 목사님 3일 동안 오셔서
함께 조문객을 받아주시고 속에신 모든 그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다. 또 목사님의 모든 제자,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여도순복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대표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을 그리워하시고 추모해 주신 주님 안의 형제 여러분,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의 삶은 모든 걸 쏟아부은 선교의 정열을 불태운 삶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뵌 아버지는 한순간도 나태한 순간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정은 휴식조차 항상 동역자님들과 함께였으며 선교 일정의 일부였습니다. 차량 이동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시거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주님 품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천국의 축제를 기대하며 사는 날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십시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헤어짐은 아쉽고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슬픔은 이제 거두고 영광된 아버지의 천국 입성을 감사드리고 기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업들은 육적인 자식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식 모두 함께 단합하여 잘 계승해 나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온 인류에 전파하는 사명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 후에는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축도 후 유가족 및 참석자분들께서는 운구 행렬을 따라 경건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이시며 경동교회 원로목사이신 박종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매우 슬픈 날을 맞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랑을 나눈 조 목사님이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는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조 목사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나라에서 편안한 안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이 걸으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하시던 목회 여정,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나라 건설에 애썼던 모든 일에 함께 동반하고 사랑을 나눈 사랑하는 유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위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함을 듣고 감동 감화를 받으며 마음과 몸이 병고침을 받고 희망 속에 살아간 모든 성도들, 교우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함께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충고하셨던 이 민족의 복음화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종들을 만들겠다고 결심하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지금부터 후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융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그리고 조 목사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함께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강건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